너의 주장은 그거잖아. 네가 어떤 자극이나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냥 참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. 일단 그게 제일 좋지. 그만해라. 그만하자. 항상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. 여기까지다.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. 항상. 난 남자가 그만해라 이거 되게 싫어. 그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갑자기 그만하라는 거야? 어떤 남자들은. 그러니까 이제 응? 그것 또한 그런 거죠. 좀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. 잠깐 타인 이런 당연히 네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너 자극하지 말았어야지. 때려도 돼? 막 패도 돼? 어, 오빠가 뭐 다 공부했어 심리학? 근데 자극을 해서도 폭력은 안 되지. 그렇죠. 폭력은 안 되고 그건 무조건 사과할 일이죠. 폭력은 안 됩니다. 네. 내가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 너는 나를 일부러 자극하려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. 그렇게 느껴져? 아니 너 원래 내가 그날 오빠한테 몇 번 졸랐어? 제발 가자고. 아니 그날 제발 가자고 해서 그냥 내가 그날 너무 불쌍하지 않아? 난 그냥 오빠랑 데이트 한 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. 아니 그걸 결국에는 멱살 잡고 끝나고. 아 좋아.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집의 문제는 너가 집안일에 대해서 참여도가 낮고 나한테 다 떠밀어버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. 그런 거는 그냥 집안일 같은 거는 여느 부부들 그냥 투닥거리는? 여느 부부가 투닥거리는 수준이 아니지. 너는 아예 톤을 놔버리는데.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부족하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. 아니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뭔가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무슨 같이 사는 거지. 너는 시어머니가 오시거나 장모님이 오시거나 너 똑같이 안 해. 하나도 안 한다. 오빠도 똑같이 안 한다고.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니 그 야 사실관계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. 나만 그렇게 이상한 애고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고. 너는 정말로 안 한다고. 너 우리 엄마 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왔으니까 불편해서 안 하고 장모님 오시면은 우리 엄마 왔으니까 안 하고 나 있을 때는 힘들어서 안 하고. 이게 사실관계라고.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해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. 그냥 다 나를 안 좋게 보니까. 뭔가 남편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. 끌리네?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서로 그러니까 중간에 딱 해서 야 그만해 하고 이제 딱 그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끝까지 가는 거예요. 그 이상의 한계를 계속 자극받다 자극을 저는 받고 있다니까요. 오빤 개선의 의지가 없어. 일단 내가 미안했어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.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너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저도 확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런 말 들으면 더 안 좋아지고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게 되는.